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모든 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다 제가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서 가보도록 합시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들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뭘 메인으로 잡고 뭘 갖다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명확하다니까? 지금도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느냐? 우려하는 선이 어떻게 좀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라인 자체는 870선을 어저께 봤었는데 어제 870선은 무너뜨려 버리면서 여기 지지선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지지선마저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어찌됐건 하락은 좀 기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첫 번째로 볼수 있는 구간은 기존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800선을 좀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 다음에 추세선으로만 본다 그런다면 지금 여기 끄어놓은 거 보시죠. 이쪽 라인하고 봤을 때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느냐? 840까지는 빠질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현재 동시효과가 853까지 빠져있는데 10포인트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840선에서 얘가 추세선을 따라서 반등이 나와서 찍고 올라올 건지, 아니면 여기를 가차없이 깨버리고 840을 깨버리고 800선까지 밀릴 건지는 쉽게 예측이 안 가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내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로 다가왔어요. 지금 코스닥 차트입니다. 내일이 이제 총선인데, 자,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과연 목요일날 아침부터 시장이 어떻게 방향성이 잡아들지 너무 미지수입니다. 너무 미지수예요. 자, 만약에 오늘 코스닥 지수가 버텨주고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오늘 만약에 이게 추가적으로 밀리게 됐을 때 아침에 딱 보면 알겠는데, 오늘 지수가 상당 부분 반등이 나온다? 반등이 나오면 그 반등의 폭을 이용해서 종목들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돼요. 자, 장 시작합니다. 일단 스타트 되는 거 보고 움직여 봅시다. 자, 장 시작. 대원전선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요. 다른 것도 계속 봐드릴 거니까. 대원전선은 제가 얘기했죠. 대원전선 갖고 계신 분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종가 기준으로 3일선과 5일선 이탈 안 하면 그냥 들고 가면 돼요. 어제도 3일선, 5일선 이탈 안 했죠? 그냥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쭉 들고 가면 돼요. 어렵게 볼거 없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홀딩하신 종목 추가 매수하지 말고 지켜보라고 하셨는데 새로 진입하는 것도 안 좋을까요? 물려있는 게 없는 경우. 물려있는 게 없어가지고 새로운 종목을 사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총선 끝나고 목요일 시장 보고 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직은 뭐 신규 종목들을 살 때는 아니에요. 총선 끝나고 나서 봅시다. 총선 끝나고 나서. 일단 이번 주 목요일 날 아침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돼요. 총선 후에 불장이 나올 수도 있고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어. 아무도 예상 못해. 그거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시장이 반응을 할지 몰라. 코스닥 시장이 지금 방향성 자체가 여기가 갈림길에 있는, 위로 방향성을 잡느냐 아래로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 물론 시장의 내재적인 지금 문제들은 많죠. 이게 어떤 식으로 시장에 다가올지는 뚜껑을 까봐야 됩니다. 섣불리 예측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는 장세가 아니야. 내일은 주시장 안 열립니다. 내일 휴장입니다.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열리지 않습니다. 보다가 시장이 상승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면 되는 거고, 하락일 것 같으면 종목들 처리하면서 밑에서 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상승이 됐든 하락이 됐든 모든 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다 제가 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맞춰서 가보도록 합시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야, 이거는 그냥 차트 공부 차원에서 한번 봐봐. 매매하라는 게 아니라 우진엔텍 한번 봐보자. 우진엔텍 얘들 한번 봐봐. 차트 공부 차원에서 한번 보는 거야. 사라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지. 공부 한번 차원에서 한번 봐봐. 우진엔텍. 사지 마. 사지 말고 그냥 봐. 너가 사라는 소리 안 하잖아. 조일 알미늄. 자리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조일 알미늄도 한번 봐봐. 조일 알미늄도 차트 공부 한번 해봐요. 주식은 비중 설정이 제일 중요하죠. 로얄 자이언트님. 난 솔직히 주식에 있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보통 다들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종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비중이야, 비중. 아니, 여러분들 100% 수익 내면 뭐래? 비중 작게 들어가갖고 100% 수익 내갖고 10만 원벌 거. 비중 많이 실어가지고 3% 올랐는데 10만 원 버는 게 중요하지. 종목은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거는 비중이지. 뭘 메인으로 잡고 뭘 갖다 돈을 많이 투자하느냐. 이 비중이 제일 중요하지,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명확하다니까? 지금도 명확해요. 뭐가 명확하느냐?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쉽게 한번 해보세요. 내 대답은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습니다. 메인 종목 하나 잡아놓고 메인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곁가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냥 단타로 하는 거야. 단타로. 여러분들은 절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단타로 돈 벌 생각하지 마세요. 단타는 그냥 소액으로 그냥 조금씩 재미 보면서 하는 게 단타야. 이걸로 돈을 누적을 시킨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개인 투자자들이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 개념으로 한다 그런다면 무조건 메인 종목 하나 잡아가지고 메인 종목에 돈을 될 때마다 때려 박는 거야. 지금 몽창그리 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두 달에 한 번이 됐든 여윳돈 생길 때마다 메인 종목에다가 돈 실어 놓으라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50%든 60%든 먹게 돼 있어요. 이거는 내가 매일마다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안 해. 절대 안 한다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주식 유튜버가 아침에 같이 매매하면서 종목들 언급하고 같이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침에 생방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주식 유튜버 중에 별로 없어요. 진짜로 끼케야 몇 명 안 돼. 다 대부분 주식 유튜버들은 이 실시간 방송을 안 해요. 부담이 너무 크거든. 지수 빠지고 매매 잘 안 될 때는 욕이란 욕은 다 처먹는 게 아침 실시간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대부분 그냥 경제 시황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판때기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대부분 다 올려놓지.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이게 시장을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시장의 체감이 느끼는 게 완전히 다르단 말이야. 어찌됐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나는 여러분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남기고 있잖아.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목탁 두드리면서 신나하고 시장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여러분이랑 같이 나도 스트레스 받고 뭐도 하고 같이 공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거야. 내가 잘났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가 우리 구독자들과 시청자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나도 내 나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나 잘났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 투표들 꼭 하시고요.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누리고 삽시다. 투표들 하시고요. 다들 갈게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